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율곡 노자를 말하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강의 제목은 지난번에 이어서 절제의 덕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요거는 지금 순원 5장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장의 내용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4번에 나눠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강을 했고요. 그 절제 8강이었죠. 했고 오늘은 9강 하는데, 9강은 내용이 조금 그래도 비교적 적어요. 비교적 적고, 일단 다음번엔 내용이 또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어쨌든 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적은데 그래도 의미는 깊어요. 절제덕. 요거 계속 이제 그 5장에 나오는 얘긴데, 난득지화 이 영인 행방하나니, 노자 도덕경 1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난득지화. 그러니까 얻기 어려운 재물이 영인 행방.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가야 갈, 그갈 길을 방해하나니. 계속 해보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동사정. 동사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송나라 시대 도사라 그랬죠. 도덕 진경 집회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율곡이 계속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동사정말 방은 방위 상해야라. 상해 아니 선행 유소 방야라. 동사정이 얘기했습니다. 동사정이 말하기를 방자는 위 상해하라. 그 상처를 입어 해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니, 선행 유소 방해하라. 그 선행에 있어서 그 좋은 일을 행하는 거죠. 선행에 있어서 그 방해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방은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그죠? 하긴 뭐 방자가 방해한다 할때 좋은 게 아니죠. 그럼 계속 하자면, 이것도 이제 도덕경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도덕경은 이제 이 동사정이 한 얘기 계속한 건 아니고요. 이 도덕경 원래 처음에 난득지화이 영인행방 하나니 그러면서 이제 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로 시 성인은 위복 불이목이라 고로 거피 취차이니라 하고 있어요. 시로는 뭐이 때문에, 그러므로 뭐 그런 뜻이죠. 이 때문에 성인은 위복 불이목이라. 위복,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제 그 우리 주석을 살펴보면서 무슨 말인지 고민을 해볼 텐데, 위복 불이복이라 고로 거피 취찬이라.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눈을 위하지 않고 위복, 그 배를 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눈을 버리고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그러니까 문장은 짧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아까 여기 앞에도 지금 맨 처음에 난득지화라고 했죠. 난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어려울 난. 이게 어렵죠. 난득지화. 이게 어려워요. 여기선 지금 재물을 얻는 것이 어렵다 그랬는데, 재물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지금 그 시의 성인은, 시로 성인은 위복 불이복이라 고로 거피 취찬이다 차인이라. 요거를 이제 다시 또 동사정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했습니다. 동사정할 동시활 거는 제거야라. 거 아까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있죠. 거 거피 취차에서 이제 거자, 요 거가 무슨 뜻인가, 요 거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주석을 하기를, 거는, 죄송합니다. 또 앞으로 갔네. 거는 제거야라. 거는
제거한다는 것이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거는 제거야라. 그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기를 복자, 이 배복자죠, 이게. 복자는 요 용언의 이 무역이라. 복자. 이 배라는 것은 그 내면의 것을 받아들인다. 내면의 것을 받아들이지만 무역, 욕심이 없고. 아, 배는 내면의 것을 받아들이지만 욕심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배는 내면의 것을 받아들이지만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무욕이라 욕심이 없다. 그리고 눈, 목자는 축견어 외 이 윤해라. 목이라는 것, 눈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에, 축견이야, 축현입니다. 축현어 외. 그 바깥에 있는 것을, 바깥에 나타나는 것을 쫓아서 그 안에서 유혹을 한다. 라고 하였다. 이게 동사적 얘기죠. 제가 이게 동자와 동사적 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동사적이 지금 이 바로 요 문장을 번역한, 그러니까 주석한 건데, 성인은 위복 부리목이라. 그러므로 고, 거, 피, 취, 찬이라 했을 때 여기 거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거는 제거라. 없애버리는 것이다. 뭘 없애버리는? 뭘 없애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배랑 눈,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복자, 그러면서 배. 배는 용언에,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 안에 있는 것을 용납한다. 그렇지만 무욕이 없다. 그리고 눈은 바깥에 나타나는 것을 쫓아서 그 안에서 있는 것을 유혹한다 라고 말하였다. 동사정의 그 주석도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데 대개 개 전장 언 허중지 묘응이라. 그런데 대개 이 앞에 장들은 언 허중지 묘응, 이 허중 뭐야? 텅 비어있는 가운데 묘용을 말한 것이다. 텅 비어있다는 건 허중, 마음이 텅 비어있음.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이 허중, 무중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해. 중무 뭐 이렇게 계속 얘기했죠. 가운데가 비어있는 거예요. 요 중자는 굉장히 중에 대한 쓰임이 많고 그 말이 많은데 여기서 중은 그냥 가운데요. 가운데. 마음이 텅 비어있을 때, 가운데 마음이 텅 비어있을 때, 속이 텅 비어있을 때의 묘용, 묘한 쓰임을 말하였다. 되게 앞에 있던,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그 텅 비어 있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묘한 쓰임을 말하였다. 그런데, 그러므로 차,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고차, 즉, 개, 불가위, 외사, 소실야. 아, 여기 또 어렵습니다. 이게 불가위, 불가위. 외사소실야.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즉 경계하였다. 뭘 경계했어요? 그 기불가위. 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경계했는데 그게 뭐냐? 외사소실. 바깥으로 그 삿댐. 바깥으로 바르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곧 참된 바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눈과 배 계속 나오잖아요. 눈은 뭐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배는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안에 참된 바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문장은 지금 짧은데 제가 이 짧은 문장을 왜 끊어서 말씀드리냐면 문장은 짧은데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짧은 문장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 세 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짧은 문장을 자른 겁니다. 난득지와.
난득이라는 게 얻기 어렵다는 얘기죠. 난득지 화, 화는 이게 그 재화, 재물 이런 거예요. 얻기 어려운 재물은 그러니까 사람, 명인 행마.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은 몸으로 하여금 그러냐, 뭐, 이 사자하고도 비슷한 쓰임으로 씁니다. 뭐, 하여금 영 해가지고 이 사자, 뭐, 하여금 사 같은 의미를 쓰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행방. 가야 되는 길을 방해한다. 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돈이 너무 많으면은, 뭐랄까, 사람들이 조금 가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하나요? 글쎄, 뭐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난득지요. 특히 그 얻기 어려운 재물이. 재물은 얻기 어렵죠. 나는 재물은 노동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하지 않고 얻는 재물은 그거는 뭐 도둑질? 뭐 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쨌든 얻기 어려운 재물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방해한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의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자입니다. 이게 배와 눈에 대해서 또 헷갈려요. 다시 그이 앞으로 가면은 여기 지금 행방, 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사정이. 난득지와 이 행인 행방하나니 얻기 어려운 재물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방해하나니 동사정이 말씀하시기를 동사정이 이야기하기를 방자에 대해서 방은 위상이하라 상처를 입어 해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해를 말하는 것이다. 방이란 상해를 말하는 것이죠. 상해를 말하는 것인데 선행유 소방해라 그 선행에 있어서 선행에서 착한 행실에서 방해가 되는 바를 말하는 것이다. 이 방이라는 것이 상해를 얘기하는 것이어서 선행에서 그러니까 아주 상처를 입어서 해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 방자에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방.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행실을 하는 데서 그 방해되는 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성인은 그래서 성인은 위복 불이목이라 성인은 위복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과 외면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와 눈을 얘기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안에 있는 것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배를 위한다 안에 있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얘기 있죠. 그리고 불이목이라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중요시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누가요? 성인이. 그러므로 피 취차라 그 피를 제거하고 차를 취한다. 거피 취차. 다시 한번 이 거피 취차. 이거 지금 이 거는 제거하는 것이라고 동사정이 주석을 했는데 우리 그냥 봐도 뭐 거는 제거하는 것이죠. 거피 취차 거. 그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그래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저것이 뭐라고요? 눈목이죠. 목. 부리목. 목을 버리고 차. 목을 취한다. 목을 취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을 위한다는 건, 눈은 이제 겉으로 외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버리고 안에 있는 것을 취한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복과 목이 내, 외.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얘기는 짧은데, 매우 헷갈려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와, 동사정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동사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앞에 거자, 요 거를 주석했죠. 거. 거피 취차의 거를 그러니까 주석했는데, 거는 제거야. 거는 제거하는 것이다. 거는 없앤다는 것이다. 뭘 없애요? 피, 저거를 없애고 이것을 취한다 그랬어요. 저것을 없애고 이것을 취한다. 저것은 뭐 눈에 드러나는 것,
이것은 배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복자, 목자, 이제 다시 얘기가 나는데, 복자, 배라는 것은 요 영혼의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무욕, 욕심이 없대요. 배라는 것은 안에서 내면에서 받아들이지만 무욕하고, 그리고 목자, 눈이라는 것은 축 현업에 밖에 있는 것이나 밖에 나타나는 것을 쫓지만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을 욕한다. 우리 그 견물생시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은 욕심도 많아요, 그죠? 보이는 게 많으면은 이 유혹을 당합니다. 아름다운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혹은 뭐 이 좋은 물건들 이런 거 보면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에 보여지는 것들이 좋으면은 그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겉에 보여지는 것들에 따라서 안에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봤을 때 아 저거 사고 싶다, 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바깥에 드러나는 것을 따라서 그거를 무엇이 한다고요? 눈이 합니다. 눈, 눈. 우리가 눈으로 견물생심이라고도 그러죠. 눈에서 보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눈에서 딱 본 순간 아 저건 사야 돼, 저건 너무 좋아, 나 갖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그 끌어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내 마음을 유혹하는 거죠. 안을 유혹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 여기 앞에 지금 그래서 여기 그래서 지금 요거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해야 된다는 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복은 거의 이제 그 자기 마음이라고 얘도 별로 마음이라기보다도 어쨌든 내면의 것, 목은 외면의 것, 외면에 따라서 내면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이게 대개 전장은 언, 허중지명이라. 근데 여기 지금 대체로 앞에 장, 우리 앞에 그 도체부터 신체 쭉 얘기했죠. 도에 대해서 뭐 쭉, 도의 존귀함이라든지 신체 쭉 얘기했는데, 이 모든 장들은 언, 허중지명. 허중. 속이 텅 비어 있어요. 마음이 비어 있을 때의 묘한 작용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그 묘한 작용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하지만 그러므로 고차 그렇지만 이 장에서는 즉 개 기 불가위 외사 소실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뭐랄까 앞에 있던 것들은 자꾸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비어있을 때 묘용에 대해서 마음이 허중지묘용 마음이 참 마음속에 비어있을 때 그 묘한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이번에서는 그 이번 작용에 대해서는 이번 장에 대해서는 이번 장에서는 외부 소실 밖에서 드러나는 삿된 마음 밖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 그와 소실 참된 것이라고 여겨서는 불가위 하다는 것을 경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사,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야. 외부의 사사로움, 삿된 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 실이 된다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위소 부분인데 문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위소 이런 이위 위소 그런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위소 그 삿된 것으로 인하여 그 이 실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외부에 드러나는 그런 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 참됨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 말입니다. 한번 문장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전에는
이 지금 그 마음 묘영, 허준지 묘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그 허준지 묘영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허중, 가만히 마음속에 비어있을 때 그 묘한 작용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삿된 것들이 바로 참된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을 경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5장은 매우 양이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이걸 지금 한 네 번에 끊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양도 많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려워요. 매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거 딱 듣자마자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강의하려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어느 순간은 금방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 율곡 선생님이 저는 이때 다시 또 율곡 선생님 얘기를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 율곡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글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원한 선비만이 이해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 율곡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진실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열심히 열심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언은 그러니까 이 도덕경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곡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율곡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이 도덕경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노자 도덕경을 전공하신 분들께서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제 뭐 사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그냥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